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네요. 이제 그 시 재구성하기를 왜 장마다 넣었는지, 강마다 넣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봐야 돼요. 생살 터지도록 개망쳐는 개망초. 개망초는요, 꽃말이 화해예요, 화해. 개망초, 망초꽃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가장 많은 꽃인데요. 어린수는 나물로 먹으면 굉장히 약성이 좋습니다. 예, 개망초 굉장히 좋은, 지금 개망초는 2년, 여러 해 살이 풀이거든요. 겨울에도 있어요, 이 개망초는요. 그러니까, 봄 뒤면 가장 빨리 올라와 버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개망초부터 잡아야 돼요, 사실은. 개망초도 여러, 지금 파릇파릇한 것 있잖아요. 이거는 추위에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개망초, 요즘 파라는 것들 개망초 많으니까, 이거 나물로 해 먹던지 좀 쌉싸름합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태가지고 주전자에다 끓여 먹으면 아주 약됩니다. 촌에 있는 거 거짓 약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번에 쇠비듬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쇠비듬 그렇게 좋은 거예요. 쇠뚜기, 쇠비듬 뭐 촌에 나는 거안 좋은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이면은 좋은데 나은 거 있으면 좀 캐다가 말려서 주전자에다 끓여 먹어도 아주 좋아요. 촌에 가면 조금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 네, 개망초입니다. 우리가 그 흔히 개망초를 애들은 달걀꽃, 계란 후라이꽃이라고 해요. 개망초. 자, 본문 한번 볼게요. 태양이 키를 낮추는 한낮 담장 너머로 상구머리 아이들이 기웃대며 지나간다. 상구머리 아이들이니까 60, 70년대 정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 시의 배경은. 태양이 키를 낮췄다. 정점을 댔다. 정오 그러잖아요. 정오 하면은 태양이 가장 이렇게 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습니다. 태양은 딱 정오는 딱 태양이 그 그림자가 그 자신의 속에다 품어버려요. 그림자를. 네. 태양이 조금만 비껴 있어도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연필을 잡고 있어도 그림자가 안 있겠습니까? 근데 태양이 위에서 딱 정으로 정오가 딱 되면 그림자를 딱 품을 때예요. 상구머리 아이들이 기웃대며 지나간다. 군인 스타일이죠. 답은요, 231입니다. 231. 밑빠진 희망의 시기에 지천으로 피어. 우리가 이게 이제 36년 일제 치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밑빠진 시기이니까요. 지천으로 폈다. 아주 훈하게 폈다. 여기서 지천은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이를지의 천할 천자예요. 그냥 아주 흔한 거. 지천. 네. 지천으로 피어 한숨마저 공중으로 날려버리고자. 한숨. 아까 그 말했죠. 한숨. 왜 제가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한숨. 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마음에 있는 모든 회한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공중으로 날려버리고자. 창백한 세월을 겨냥했을 너. 창백한 세월을 겨냥, 목표로 하여 겨누는 거예요. 저걸 내가 이겨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겁니다. 소금꽃 앓는 소리. 소금꽃이라고도 하고 아까 달걀꽃, 계란 후라이꽃, 소금꽃, 개망초, 망초 다 같은 말입니다. 조용한 함성이다. 자주 나오죠? 네. 대립을 통해서. 조용함과 함성의 대립을 통해서 이 시를 이미지를 집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고요한 소요. 뭐 멀거나 가까운 미래. 이런 말들. 그래서 이게 역설에 가까운 거죠. 역설법입니다. 삼천리를 다 바꿔서서 소소한 생명을 가늠하고 있구나. 소소한. 여기는 실소입니다. 하얀 생명이요. 꽃이 하얗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안개꽃처럼요. 가늠하고 있다.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을 가늠한다 그래요. 네. 민초하니 백성이죠. 너로 환생했다는 것을 알 만한 나이가 되면, 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개망초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되면 생살 터지도록 꽃은 또 피겠지. 상구머리 소년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단도 허리를 휘어감은 풀꼬리 근성조차 발꿈치를 들어 올리고 있다. 반도. 대륙에서 뻗어나간, 우리는 삼면이 한반도잖아요. 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도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곳이, 곳이라고 돼요. 간절곳, 무슨 곳 할 때, 곳. 그 다음에 갑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갑. 갑과 곳은 같은 말이에요. 한자어로. 그러니까 삼면이 물에 둘러싸인 땅을 반도라고, 그거는 큰 의미로 반도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곳이라고 합니다. 반도 속에 있는 것들. 반도 속에 있으면서 그 조그마한 것들을 곳이나 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 반도나 곳, 반도가 훨씬 크죠. 제가 그래서 좀 지루하시니까 삼천리가 나왔잖아요.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삼천리가 어디에서 어디부로까지 삼천리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쉽게 뭐 아는 분은 없어요, 이제.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의주, 서울에서 의주 끝털이, 우리 그 끝털이 그 두만강 있는데 거기 제일 끝털이 거기에 압록강이든가요? 압록강이구나. 제일 끝털이 예, 두만강은 그쪽이 아니네요. 거기 의주까지가 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리, 부산에서 제주까지 천리, 이렇게 해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삼천리라고 하는데 원래 천리는 392km예요. 392km. 키로수로 따지면. 예. 그거 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거까지 하면은 거 좀 이게 이천리. 이천리 좀 더 넘나 그래요. 이천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삼천리가 발음하기 더 좋고 그 옛날에는 또 그 하는 방식이 틀렸대요. 지금까지 직선거리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길을 가려면 그 산맥을 따라서 이게 그 계곡을 따라서 길을 만들어지니까 그게 굉장히 멀었답니다. 예, 네, 굉장히 멀었다고 그러네요. 자, 첨삭하기네요. 예, 답은요 자판기 카페예요. 자판기. 이것도 좌판기라고 쓰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자자입니다. 자판기. 제목이 자판기입니다. 눈물 글썽며 다가서고 있었지. 어디에? 자판기에 다가서고 있었지. 그러나 그 커피를 마실 그녀는 없었어요. 넘기겠습니다.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없습니다. 48페이지에요. 종이컵을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듯이. 우리가 자판기에서 이게 나온 거를 그렇게 하고 이게 딱 먹으면 꼭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꼭 손으로 구겨갖고 버리거든요. 옛날에는요 종이컵 처음 남았을 때는요 종이컵도 이게 모종 그 할 때 써먹기 때문에 구기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이 안에다가 구멍만 뚫으면 뭐 씨라도 하나씩 심어서 다 모종을 키울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흔적만전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버리려면 꼭 구겨갖고 이게 딱 버려요. 어떤 데는 이제 그 홀더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넣게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재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화장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아픔이란 그때만 지나가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회용 통증처럼. 아픔이라는 것은요, 가끔 일회용 통증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 낮에 아팠으면요, 마음이 아팠으면은 밤을 자고 나서 다음날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응어리도 오늘 아프고 말해야지 내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을 줬어요. 시식을 시간을. 그래서 용서할 사람들도 밤이 돼서 다 용서를 해주고 또 새롭게 다음날 태양이 뜰 때 같이 희망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이 밝고 명랑하고 건전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확인 상태로 나를, 거기를 어떻게 고치냐면 다 마시지 않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미확인 상태로 나를까지를 다 마시지 않고로 그렇게 말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마시지 않고 구겨 던질 때 누가 나를 막아주겠어? 네. 종이컵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막아주겠어는 보다도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좋습니다. 허공이 천만의 헛것들,
허공이 천만에 네가 그러면 이 그놈 똑같으면 맞습니다. 뭐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돼요. 나는 조용히 커피를 들고 이 말만은 묻고 싶었네. 여기를 나는 조용히 커피를 들고 이 말만은 여기를 가운데 줄 긋고요. 혼자 커피를 빼들고 묻고 싶었네.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이냐 도대체. 그런 이런 경험은 뭐냐면 오늘 하루 벌이 하려고 일용직 노동자가 돼서 일을 잡으려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참 커피 한 잔씩 먹고 이렇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집에 있는 그 남겨진 사람들도 생각나고 오늘 안 나가면 우리 식구들이 좀 굶겠구나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치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예. 네. 그래서 딱 이제 먹고 이게 이제 나는 이 세상이 뭐냐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의 존재가 뭐냐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죄를 담으려면 내 몸이 작고 죄를 퍼내려면 내 몸이 너무 크다. 이게 사유 부분이에요. 굉장히 제가 써서도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이 구절은 다른 것은 더 잘 쓴 게 없습니다만은 죄를 담으려면 이 세상에 죄를 담으려면 내 몸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이 몸이 적은 몸인데도 이 속에 있는 죄를 다 퍼내려면 내 몸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 퍼내도 제 죄를 다 퍼내지 못하고 대부분 다 그럴 정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 죄를 세상에 나온 죄를 어떻게 다 퍼내고 이 세상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게 애들 놀이 같지. 담아보아야 기껏 슬픔 한 모금. 내 몸에 진짜 담아봐야 슬픔 한 모금 정도밖에 없구나. 울만 하니 내가 이제 펑펑 울고 싶은데 하늘도 달아나고 그녀도 없었다. 예를 들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나 혼자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일로 마지막에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일로 마지막 연을 미천이 다 드러낸 저 바닥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컵이 있는데 이 종이컵을 다 먹고 아무도 없잖아요. 버리려면 꼭 한번 쳐다봅니다. 그냥 안 버려요. 다 먹는 거야. 또 나머지 조금 있다가 활짝 마시고 이제 그때 다 구부리죠. 이제 딱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버려요. 그냥 좋게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우리 손수철 회장님도 뭐 새벽에 어디 뭐 농부들 슈퍼에 모여서 꼭 한 잔씩 하는 게 취미라고 그러대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니까 어디 가든지 가서 그 마트 같은데 그 커피 이렇게 한 잔 딱 하면 참 신도 나고 좋잖아요. 몸에 온기도 딱 몰리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은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선생님들께서 댁에 가셔서 다시 고쳐보기도 하고 또 본인에 맞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두 분 감상이네요. 이동입니다. 네, 움직여서 옮기는 것을 이동이라고 하죠. 네, 이동. 이거는 부분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이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고통은. 고통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코끼리의 눈에 사람들은 칠리를 뿌렸습니다. 발바닥에 큰 코끼리 거기에 가시가 박혔는가 봐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심드러웠잖아요. 코끼리가 심드러우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매운 고춧가루가 칠리거든요. 그걸 코끼리 눈에다가 뿌렸어요. 지금. 그랬더니 코끼리는 눈알이 빠질 것 같았지만 결국 빠진 건 뭐였어요? 가시였어요. 그냥 눈알이 이렇게 빠지려고 얼마나 눈이 쓰라렸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가시가 빠져버렸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듯 그 시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는 대체로 그 언어와 언어의 각을 세우거든요. 각을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각이란 언어를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 언어를. 어떤 단어를 어디다 써서 독자를 매료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시가 생명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알잖아요. 언어는 우주에서 가장 낮은 소리지만 언어는요, 이 단어는요, 이 종이에 딱 써있잖아요. 이렇게 밑바닥에 가장 낮은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우주를 운행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속된 그 말 하나 해볼까요? 칼은 무는 무보다 강하다 그런 말 있죠? 무는 무보다 강하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제 그냥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칼이 한 자루가 있어요. 이게 이 칼이라는 그 무예요, 무. 이게 무는 무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문이 왜 무보다 강하냐면 칼이 한 자루가 이 종이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이 문은요, 내가 이 칼 한 자루가 있으니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한테 칼 열 자루만 주시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문은 무보다 강하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은 표현을 못합니다. 오로지 그 칼 끝으로 상대방을 향할 뿐이에요. 그것도 이제 피통 잘못되면 본인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칼끝이. 근데 문은요, 문. 그럴 문이잖아요. 문은 내가 어떤 것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써서 이 종이나 땅바닥이나 어디다 써서 표현을 일단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부분 감상 두 번째네요. 즐거운 제사입니다. 참 제사도 즐겁대요. 참 제사가 즐겁대요. 이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참 특권인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심상치 않죠? 조상이를 만나서 즐거운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건지 여기 삼색이라고 나와 있는 애들이 그 전하는 그 뒷꽃무늬를 보니까 즐거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조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똘똘 뭉치자 또 잘 해보자는 의미결속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음력 9월 5일. 5월 5일이네요. 어느 땅 밑을 드나들던 바람.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바람. 땅 밑을 드나들던 바람은 이게 지금 무덤입니다. 네, 여기가. 그 다음에 조금 열어둔 문으로 아버지가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네요. 아버지 제사했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제사를 지내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전 견디기가 어려워요. 뭐, 예. 산 것과 죽은 것이 뒤섞이면 일이 고운 향이 날까. 얘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산 자가 죽은 자와 같이 지금 있어요. 그 향뿌리입니다. 술잔을 돌리며 나는 또 맑은 것만큼 시린 것이 있는지 생각한다. 참 어려워요. 술잔을 돌린대요. 우리가 술잔을 돌릴 때 우측으로 돌립니까? 좌측으로 돌립니까? 아, 맞습니다. 우측으로 세 번 돌려요. 네, 세 번 돌려요. 그거는 예서에는 없답니다. 예서에는 없는데 유교에서 이게 그 대체적으로 할 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용기법입니다. 쓰는 기법이. 네. 자, 그런데 그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술을 이렇게 그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식이래요. 술이 깨끗한데도 더 정화를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고요. 술을 돌림으로써 또 온기가 있다네요. 큰 생각을 해봐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술은요, 땅의 기운이에요. 술은. 땅의 무덤에 있는 아버지 육신을 불러오는 거고, 혼 백이라고 할 때, 혼은 하늘의 기운이고, 백은 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오시기 위해서 향을, 이렇게 술을 올리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이유는 하늘의 혼을, 혼 백이 만날 수 있도록. 제사 지내는 것은 육신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육신의 아버지를 같이 모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예, 동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그윽한 술을 무슨 술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술. 현주랍니다, 현주. 현주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우리말은 맹물이래요. 맹물. 우리가 정화수 떠놓고 빈다 그러잖아요. 그걸 현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맹물. 맹물이 가장 좋은 물이랍니다. 맹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야말로 이슬처럼, 예, 하늘 내린 그 감로수처럼 그런 그 물인데요. 그 맹물이기 때문에요. 모든 맛을 으뜸이랍니다. 어떤 맛도 없는데 모든 맛을 으뜸이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제사 산역에 관련돼서 또 다음에 시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좀 더 혼백에 대해서 한번 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감상의 마지막에 3만 광년을 풋사과우 속도라는 시에서 한 세 구절을 삼행을 빼왔습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에 오는 거리예요. 네, 그걸 3만 광년이래요. 3만 년 동안 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죽은 옹이는 사과의 말을 듣는 귀. 그 나무에 옹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이라고도 옹이라고도 하는데 이 옹이는 귀래요. 귀. 네. 지난 가을 찢어진 가지가 있고 그건 방향은 틀네. 찢어진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방향은 틀네.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찢어진 가지가 있고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편해. 유달리 한쪽만을 사랑하는 것을 편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향에도 쓸모없는 편해가 한창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북향은 햇빛이 잘 안 들어요. 사과밭도 북향 쪽에 있는 것은 열어봐야 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가지는 사실 다 쳐내버립니다. 예, 그냥 요즘은 이제 그 기법이 좋아서 이제 원형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남쪽, 동남쪽에 있는 사과가 훨씬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전번 강의에 그랬잖아요. 사과를 꼭지를 비튼다고요. 꼭지를 비틀어도 사과는 끝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익으면 빨갛게 익으면 또 다시 꼭지를 비틀어요. 근데 이제 아래를 위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멀칭을 깔지 않습니까? 은박지를. 빛을 반사시켜서 그놈을 벌겋게 만드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왜 사과 하나가 나오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있으니까 사과도 이렇게 함부로 과일도 먹을 때도 우리는 그 농부들께서 하신 그 수고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요. 시 쓰기는 일종의 영감이 필요해요. 시에서 영감이란 아까 말씀 했습니다만 시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영감은. 어떤 감정, 어떤 체험, 뭐 어떤 관념이거든요. 어떤 그 이런 이미지들을 말해요. 이를 종합하면 심리적 충격과 인상적인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삼다가 필요하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시를 배우는 것은 꼭 시를 잘 쓰기만을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고요. 남들이 쓴 시를 배척하지 말고 이런 것도 시냐.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옛날 시가 좋다. 이러지 말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것도 알아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잘 쓰기 위해서 시를 배우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시를 잘 독해하기 위해서 시를 배우는 분들이 어찌 보면 더 훌륭하신 분인지도 몰라요. 네. 자, 오늘은 그 경험의 영역, 기억과 추억, 좋은 시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